경기도 시흥의 한 유흥주점. 단속반이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안에서 잠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. 영장 집행 나왔습니다. 자, 문 열어주세요. 결국 강제로 문을 연 단속반. 문 열어주세요. 문 개방됐습니다. 들어갑시다. 네, 나오세요.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 중인 현장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.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집합금지 명령까지 위반하며 영업해온 유흥주점 두 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 체류 외국인 종업원은 15명, 손님 19명도 함께 붙잡혔는데 일부는 화장실 천장에 숨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. 빨리 내려와요. 다칩니다. 거기도 언제까지 있을 거야? 우리 안 갈 거예요. 업주 A씨는 소화기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까지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여기서 니네 같이 도와주세요! 도와주세요! 그러니까!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 불을 끈 상태로 영업했고 CCTV를 통해 외부를 감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. 조사대는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을 전원 강제 퇴거할 방침입니다. 또 업주 A씨를 공무집행 방해와 불법 고용 혐의 등으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 SBS 하정현입니다.